그럼 이용권 사서 하면 4분 추가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아니요, 아예 없어지는 아, 아예 거예요. 없어지고 다시 되나? 아, 근데 시간 남으면은 아니요, 아니요, 없어진다고 들었어요. 없어지나? 그게 되나? 그게 이게 마인크래프트에서? 예, 만드신 분이거든요? 왜요? 누구한테요? 전 아닌 거 아시죠? 전 아, 죽었다 뜬 거. 양띵님이 제거 털었거든요. 아, 아, 지금이요? 야. 양띵님이 제거 어머, 양띵, 털었다고 어머, 하는데, 어떡해. 양띵님이 그러셨어요? 아, 양띵님이 제 철을 다 털어갔거든요? 저 어차피 양띵님은 통화를 했거든요. 예, 한번 양띵님이랑 한번 통화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제거 철 털어가신 몇 개, 몇 양띵님이랑, 개 들어가셨는데? 한, 50몇 개? 저, 그럼, 저 전직 못하거든요, 다시? 다시 제가 전화할, 잠깐 전화하고 올게요. 예. 나한테 철 달라는 거 아니야? 이거 미소 오빠, 이거. 대장장이. 아, 대장장이지, 나. 어디서 기술자. 얼마지, 이거? 1400원. 그냥 1400원이네. 1400원 사야 되네, 내가. 그러면은, 만약, 이걸 사서, 1400원 이득인데. 그리고 어차피 등록해봤자 다음에 또쓸수 있을 거야, 슬라임 발견하면. 아, 나 이거 강물 못 내고 와가지고, 나도 돈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석탄이라도 합쳐봐야지. 나는 석탄 합칠게요. 이걸로 석탄 좀 안겨놔. 됐다. 레드스톤 좀 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레드스톤이 좀 많이 필요해요. 그 이유를 또 보여드리자면, 뭐야, 나 여기 왔어. 아, 이용 시간 종료되면 여기 와지네. 나렉 걸렸어. 저기요. 뭐야? 나 종료된 거 알아? 레드스톤이 있으면 노트블럭으로 그냥 먹고 살수 있어요. 노트블럭이 되게 사기예요. 진짜 사기인 것 같아, 노트블럭이. 광장. 상점. 노트블럭이 지금, 노트블럭 비싸거든요? 500원인데, 쉽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노트블럭으로 지금 만들어서 돈 벌어. 노트블럭. 대장, 아, 야, 나 직업, 아, 나 직업 아니지, 퀘스트. 직업 퀘스트부터 해야 돼. 꼭 저기 가서 봐야 돼, 귀찮은데. 아이고, 이거. 아이고, 귀찮아라, 이거. 오! 야, 개빨라. 기술자. 발사기 한 개네. 발사기가 보면은 화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보면은, 일단은, 여기 가서. 화살. 화살을 만듭시다. 삼성님 못생긴 거. 못생긴 거 보세요. 아오, 이렇게. 화살을 어떻게 만들냐면, 어떻게 만들죠? 아, 활, 활. 화살이 아니라 활입니다. 활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막대기 있나? 하나 더 만들어야 되네, 막대기. 됐다. 하나, 둘, 셋. 왜안 됐어? 활. 여기에. 그리고, 그냥 돌, 돌 이렇게 하고 활 놓고 레슨 하나 이렇게 하면 발사기 완료. 자, 이거를 이제 등록하러 갑시다잉. 자, 저쪽으로. 왜 전화 온것 같았는데? 전화 왔다. 왜 전화했니? 여보세요? 여보세요, 왜 전화하셨죠? 아, 저 이제 저 발사기 이제 하러 가거든요. 직업 퀘스트. 아, 진짜요? 예. 선생님, 거의 제 것도 같이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혹시? 발사기요? 예. 아, 잠, 저 지금 기술자 앞에 있거든요, 여기? 저도. 여기, 직업 퀘스트 여기 앞으로 오시겠어요? 돕고 살아야죠, 솔직히. 그쵸? 선생님 되게 아, 친절하시네. 제가 그, 실 있으세요, 실? 아까 아니요, 실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실 제가 3개 드릴게요. 그럼 만드세요. 어차피 만드는 거 오. 쉬우니까 레슨 있으시죠? 예, 있어요, 그러면 있어요. 실 3개만 드릴게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여기 누구 있나 봐. 빨리 모으세요. 제 삼성이 MPC만을 발견했나 봐요. NPC 말 왜요? 지금 합리적인 제안을 한대잖아요.
전 이제 직업 퀘스트 저거 하러 갑니다. 예. 어디서 등록하는 거지? 등록은 상점에서. 예, 지금 하러 갑니다. 오, 빠르시네, 미소님. 예? 아, 예. 여우무빙. 아, 역시 여우무빙인가? 여우무빙이 빠르죠. 어, 그럼 이거 막대기랑 그것만 있으면 되는, 뭐지? 아, 막, 그거 만들어야 되죠. 이, 뭐요? 막대기랑, 아, 그니까, 레드손에, 제일 밑에 레드손 깔고, 중간에 활, 그 다음에, 그거요. 아, 맞다. 이거 이제 크래프트 가이드 되죠? 아, 되네. 네, 잠시만요. 전 전화 받고 올게요. 예. 왜 난 기억력이 헷갈리냐. 키스말로. 키스말로? 이 누르면 되나? 아. 아, 넣으면 되나, 그냥? 여기요. 됐나? 됐나요? 됐나요? 아, 기술자 떴다. 옆에 오른쪽에 떴다. 기술자. 저 지금 2,000원 있어요. 지금. 2,000원 있어. 저 2,000원 있어요. 일단 노트블록부터. 지금 뭐 할 거냐면, 등록을 해야 되는데, 노트블록 등록시키고, 다 등록시켜야 될 것 같아. 발사기도 꿀이에요. 아, 발사 깔때기. 깔때기도 약간 꿀이고, 레일. 레일은 특허를 내야 될 것 같은데. 기술자. 일단 노트블록 하나 사주시고, 그 다음에, 이래, 이걸 사야 그래도 1,400원을 벌 수 있으니까 이득. 하나 사주시고. 나중에 레일도 뜯으러 가야 되는데, 광산에서. 일단 이거 등록시킬게요. 일단은, 등록. 그리고 이것도 등록. 그리고, 아이고, 돌아가. 나무를 모두 바꾼 뒤, 노트블럭. 와우, 이렇게 해서, 오, 돈, 오. 뭐야, 돈 뭔가 100원밖에 없어요. 오류인가? 돈. 3,600원 냈죠, 지금? 아, 돈이 별로 안 벌리네, 노트블럭. 나무를 많이 캐면 뭔가 나무 완전 그거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나무 있으세요, 나무? 예, 있어요. 무슨 아, 나무 좀 혹시 좀 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 예, 뭐 필요하신, 뭐. 나무 혹시 다, 그냥 뭐야? 있는 대로. 어, 선생님 혹시 지금 뭐 파실 거죠, 돈? 뭐요? 뭐 팔, 만들어서 팔 거죠? 예. 그러면 선생님 혹시 그거 사셨어요? 직업 하셨죠, 이미?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만들어서 드릴 테니까 혹시 선생님이 팔아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돈 좀만 제가 수수료 좀 선생님 드려가지고. 아, 이거 돈을 아예 돈을 줄 수도 있는 건가? 아니요, 돈으로 말고 다른 걸로 이렇게 대처해서 좀 받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여기 특허, 잠깐. 아니요, 그렇게 하는 건 좀 별론가? 좀 그렇게 하면은 너무 계산이 어려울 것 같은데? 그죠? 아, 근데 이거 저 농부 어떻게 할까요? 농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기술자 해버릴까요? 나 왜 이래 헷갈리냐? 왜요, 이거, 왜요? 아니, 그니까, NPC 있는 위치가 헷갈려, 뭔가. 강물 바꾸는 게. 강물 한전소가 원래 상점에 있지 않았어? 어? 뭐라고? 강물 상점에 한... 있지. 근데 왜 나 안 보이냐, 상점에? 광물 있네. 아, 어. 선정 광물. 가격 본데, 이건? 판매 가능 목록 누르면 되네. 얘야, 선혜가. 얘야? 어. 아. 얘한테 팔아. 아, 찾았다. 헷갈려갖고, 너무. 일단 철 같은 거 녹이면. 선생님, 돼. 돈 얼마 보셨어요? 저 지금 얼마냐면, 저 지금 24,000원 있거든요? 2만, 왜 이리 없어요? 나 레드스톤만 팔아도 31,000원이거든요? 아, 저 지금 철 하나도 안 녹였어요, 금이랑. 저는 그냥 레드스톤만, 아직 레드스톤 팔면 31,000원 돼요. 레드스톤 헐, 하나만 팔 저는 아직 철이 한 세트 넘게 있거든요? 그리고 네. 금도 21개 있고, 아직 안 녹였어요. 그래요? 선생님 다시 광물 들어가실 거죠? 그냥 빨리 가죠. 그냥 가죠? 선생님 몇 개 샀어요? 저 두 개요. 저도 두 개 살게요. 어, 또 두 개 했는? 뭐 같이 뭐 하시나?
아니요, 그냥 같이. 두개 했는데 또 이용권이 남아있거든요, 이거 손에? 어, 저도요. 그쵸, 이거 또 버려야겠네. 여기요. 이거 누가 먹을 텐데? 아, 여기 아, 태운대, 여기 태우는 곳 있네요. 아, 그렇구나. 콩콩님은 나무만 캐시는 거예요, 그럼? 네네네. 콩콩님 혹시 그럼 밀 보셨어요, 다니다가? 밀이요? 밀 좀 있으세요? 네네네, 밀. 밀은 당연히 없죠. 혹시 만약에 돌아다니시다가 그 뭐야 발견하시면은 저 좀 주세요 그거 밀. 예, 아니 뼈 뭐, 있어요 뼈? 뼈가 있는데 저도 써야 돼서. 아아 아, 그래요? 어디다가 쓰세요? 저는 전직 그걸 날로 사냥꾼. 아 사냥꾼 뼈 필요하지 않나? 예 맞아요 맞아요. 아이고, 이거 먹을 선생님 이거 아직 들어가지 말고 먹을 것 좀 구하고 들어가요. 어 그럼 어 저 지금 들어왔거든요. 아 저도 들어왔는데 그냥 다시 나가고 있어요. 어 저도 나갈게요. 예, 저희 고기 같은 거 구해서 배고픔 좀 채울 만한 거 좀 채우고. 아, 또 까먹을 뻔했네. 아유 계속 고기를 까먹어. 이 배고픔이 원래 풀인 상태로 하다가 그치, 오랜만에 이런 거 하니까. 그죠, 완전 야생, 야생 느낌이에요, 완전. 홍콩님은 뭐 돈 많이 모으셨어요? 아, 저는 이번에 좀 못 모아갖고, 아, 제가 왜? 지금 마음이 착잡하거든요. 아, 왜요? 얼마신데요, 지금? 아이고, 제가 지금. 4만 원밖에 없네요. 어, 많으시네. 제가 진짜 못 구했어요. 2만 7천 원 있어요. 저 지금 1만 6천 원 있거든요. 아, 근데 철을 안 팔긴 했는데. 아무것도 안 사고 4만 2천 원이라. 근데 철로 파는 것보다 철을 블럭으로 파는 것보다 기술 그걸로 파는 게 낫지 않나? 어, 선생님은 아마 그게 더 나을 거예요. 대장장이세요? 전 대장장이. 전 기술자예요. 기술자? 예. 기술자로 철로 만드는 게 뭐가 있죠? 깔대기랑요. 깔대기랑 또 뭐 있지? 깔대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거의? 깔대기랑 그리고 나머지는 한 개씩밖에 드는 그런 거밖에 없어서. 어... 깔대기가... 1500원이에요. 근데 철 6개 들고. 어허... 철블럭 하나당 얼마죠? 상점이 별로? 철블럭 하나당... 4천원? 5천원? 하지 않나? 제가 한번 볼게요. 3천원? 철블럭 1000원! 1000원... 야 9개 드는데 1000원이면 선행이 훨씬 이득이지. 500원이나 더, 왜, 몇백원 이득인디. 잠시만. 너는 철, 그거, 블럭으로 팔지 말고. 기다려보세요. 근데 이거 알려줘도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 이거? 서로? 에이, 뭐, 저희야 뭐.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 뜯고 살 사이입니까, 여러분? 깔때기가 다섯 개 상자 하나면은 깔때기 하나거든요? 그게 1500원이라는 예.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네. 좋은 거네. 깔때기가 좋아요. 완전 좋은데요? 뭐 나중에 또 꿀이면은 우리가 또 따라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 꿀일 것 같은데요 선생님? 깔때기 저 등록했어요 이미. 아 그래요? 아이고 사과가 여기 왜 이리 많이 떨어져 있지? 사과 많이 구해서 파세요. 팔려고요. 사과가 많네. 사과는 어디서 팔죠? 사과는 아마 나무꾼에서 파는 걸로. 목동. 아 목동. 아닌데 사과 나무꾼에서 팔 텐데. 아 나무꾼입니까? 기다려보세요. 예. 제가 볼게요. 아 나무꾼이네. 혹시 나무꾼이지 근데... 않나? 나무꾼이지요. 또 제가 사과 하나당 얼마지? 사과랑 뭐랑 바꾸실래 나중에? 나무랑 뭐... 바꿔요 나중에. 나무 한 몇 세트. 사과 구하기, 사과 구하기 힘들어가지고. 아유 나무가 솔직히 인정해야죠 힘든 거. 인정 같은 소리 하네 이 아줌마가. 아 사과 하나 더 얼만데요? 사과 하나에 막 500원 하지 않나? 300원? 400원? 오, 어 비싼. 후추가 36,000원에서 2,000원이 깎였대. 왜? 뭐 산, 아 특허권 산 건가? 아니 2,000원이면 특허권은 야 사과 진짜 없는데? 벌써 특허권을 만들어도 되구나? 아 어차피 근데 어차피 오늘 당장 어 호박 찾았다! 오 축하드려요. 와, 내 직업이랑 맞는 거 근데 나 밀 없어. 저거 내려가. 호박 해도 할 게 없어. 호박은 농부 아닌가? 예, 저 농부도 같이 하려고요. 근데 농부 하려면 밀이 27개가 필요해요. 밀이 문제인데? 예. 밀 어떻게 구하지? 그냥 야생에서 농사해야 돼요. 예, 농사하래요. 어, 제 농사 도와주실 분. 어? 아... 농사 밖에서 해야 된다고 했었 아닌데. 퀘스트 하는 직업만. 퀘스트만. 아, 퀘스트 하는 것만. 예. 양띵님이 허락하셔가지고 내가 다 이미 다 물어봤죠. 아까요? 예, 아까 다 물어봤어요. 어허. 룰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제가 나무를 좀 캐갖고 편집하세요.
그러려고요? 쓰레기시네. 남편님 아니에요. 몇 개 못 캐서 몇 개밖에 안 캐어요. 그래요, 그래요. 아유. 일단 여러분들 일단 지금은 각자 해보고 이따가 다시 전화해요 서로. 예, 예, 그러죠. 예. 다음에 뭐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네네, 이따 봬요. 예. 이따 봬요. 끊어주세요.